5월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는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저희 가정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특별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는 대가족입니다. 저, 여집사, 루비, 루시, 제삐, 제오 총 6가족이죠. 근데 혹시 또 이 말을 듣고 불편하신 분들이 6가족이 무슨 대가족이에요? 저는 10명이 같이 사는데 이 정도는 돼야 대가족이죠? 이라고 하시면 뭐 딱히 할 말은 없네요. 아무튼 일단 가족끼리 다 모여서 사진을 한 장 박습니다. 자 일단 패럿들 자세 잡아주세요. 재우야, 이재우 일로 와. 이재우 거대도치 우리 루비 쩌쩌쩌쩌 둘 셋 착하 둘 셋 착하 오케이 됐어 끝. 됐어요. 와 너무 금방 했죠? 아이고 애들이 말이 잘 들었어요. 아 귀여워 이재삐.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그리고 방금 찍은 사진을 토대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럼 이쯤에서 여집사가 새롭게 시작한 그림 사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인가요? 네, 저희 오레오 그림은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을 그림으로 그려드립니다. 바로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이 사진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리고 그 다음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제품으로까지 제작을 해드립니다. 아무튼 그리하여 이렇게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어때요? 참 쉽죠? 그럼 이 그림을 상품화 시켜야겠죠? 어떤 상품을 하면 좋을지 추천을 해줘 봐봐. 오케이 오케이. 에어팟 케이스. 왜냐면 내가 에어팟이 있으니까. 됐어, 나 에어팟 없어. 다음. 핸드폰 케이스? 어, 커플. 아니야. 난 핸드폰 케이스 한번 하면은 잘 안 바꾸니까 바꿀 의향 없어. 다음. 이거는 메탈 액자. 책상이나 아니면은 선반 위에 올려놓는 거지. 패럿들 때문에 올려놓을 공간 없어. 다음. 쿠션. 쿠션 많잖아. 인형도 있고 안고 잘 거 많잖아. 됐어, 필요 없어. 그렇지. 다음. 에코백. 에코백 차고 넘치네. 차고 넘쳐. 진짜 에코백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안 돼. 아 잠깐 기다려봐. 자 이거다. 이 포스터 우리한테 지금 어울리는 건 이거야. 이거 딱 해가지고 문에다가 딱 걸어놓으면 얼마나 멋있어. 이걸로 하자. 알았지? 뭐야 답정너야? 혹시 이렇게 추억이 담긴 그림이 있는 상품을 갖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친구, 애인, 부모님, 선생님 등등 무슨 선물을 해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그렇다면 강력 추천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그럼 안녕.